여기까지 하면 네. 조금 더 한 번만 더 돌려봐. 네. 아니 얘는 그러면 있고 얘만 보통 그렇게 올래. 네. 돌려. 여기 다시 집어.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주기. 그다음에 경계는 내려놓고 손으로 힘이라고 손을 가지고 천천히 건조를 하는 거예요. 네. 천천히 얘를 얘를 돌려주시면 천천히 돌려서 어때요? 얘는 펼치세요. 옳지. 계속 펼치세요. 얘는 계속 돌려주세요. 옳지. 옳지. 얘는 펼치세요. 수분이는 느낌이 여기서 아이롱에서 모발이 떨어지는 느낌이 날 때까지 돌려주세요. 계속 돌아가요. 네, 수분이 있죠. 내가 체크를 하는 건 빨리 수분이 건조되라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계속 돌리세요. 이제 떨어졌네. 그죠? 그럼 어떻게 여전히? 내 앞으로 당겼다가 놓으세요. 그리고, 옳지. 나이스. 오케이. 네, 자, 열 처리 하고요. 예, 잭을 제거한 다음에, 자, 로트의 파마종이 세 장을, 예, 이렇게 파지, 마른 파지를 이렇게 대주세요. 그리고, 자, 연예인 펌기로 이렇게 찝어주시면, 5초씩만 찝어주시면, 네,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쪽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축 파트입니다. 자축 파트 수분 건조하기 위해서, 네. 제가 폴리를 뿌렸어요. 피오, 그러니까 폴리예요. 폴리를 뿌려서 컬도 강화력도 생기고, 또 수분 조절도 돼요. 자, 19mm. 자. 쉽게 쉽게 하세요. 피카의 롱 아이롱 가지고, 원장님, 30분을 와인딩 하네, 1시간을 와인딩 하네, 이러면, 네. 손님, 고객님도 지루해 하고, 저도 힘들고. 근데 이렇게 하시면, 한 10분에서 15분이면 와인딩이 끝나요. 네. 자, 17mm입니다. 17mm 가지고, 그냥, 네. 우리가 아이롱 펌이 예쁜 거는 아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피카의 롱 아이롱 가지고 또 피카의 제품을 가지고 10분에서 15분만 어때요? 연화 보신다면 쉽게 끝날 수 있겠죠. 자, 벌써 다 끝났어요. 백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네 번째 판넬이에요. 자, 19mm로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뜸만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머리카락하고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톡톡톡 튀어나오죠? 다 들어갔어요. 빠지는 거 없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네. 이 상태에서 아이롱에 본체를 꺼주세요. 그 다음에 덮개 아이롱에 이 온도를 활용해서, 자, 지금부터 아이롱은 저온이 될 것이고요. 덮개 아이롱은요, 고온 180도로 하고 있습니다. 오, 윤기 많이 나네요. 마지막이라 한 번밖에 더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우측에 하나, 둘, 셋, 넷. 좌측에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 아홉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백파트 마지막 판넬, 네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 깨끗이 해주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 쭉. 재밌죠? 원장님들도 하실 수 있어요. 재밌게. 자, 잡으시고 쭉. 네. 어우, 재밌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 그리고 조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살짝, 이렇게, 이렇게. 자, 끝이 쑥쑥쑥 다 들어갔습니다.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덮개 아이롱. 우리 피카의 효자 매뉴얼이죠? 자, 쫙 잡으시고. 어머, 윤기 많이 올라오네요. 자, 나는 이렇게 컬도 윤기 나게 하고 탄력 있게 할 거야 하면 이렇게요.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쫙쫙 다려주세요. 그러면
정말 빠르면서 예,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고객님 모발은 탈색된 모발이에요. 어머, 벌써 수분이 다 건조됐어요. 자, 열펌요, 아이롱펌은요, 환원제와 수분이 하고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빨리 와인딩이 끝나야 돼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셋, 세 개 있어요. 좌측에 하나, 둘, 셋, 네 개, 여섯 개예요. 세 개, 세 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앞에 애교머리 11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 제가 한번 와인딩 해볼게요. 자, 우측에서는 이렇게 스타트가 되지만 좌측에서는 이렇게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피카로 여러 가지 테크닉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봉이 기니까 원장님들이 자유자재로 디자인을 하시면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우리 피카의 장기인 또 이 효자 매뉴얼 덮개 아이롱이 있으셔가지고요, 얘로 충분히 원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게 많아요. 무궁무진하게 자 덮어주신 다음에 얘를 의지하고 그냥 이렇게 두 바퀴 돌리세요. 자, 그 다음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요, 돌돌돌 두 바퀴 돌려주시면 수분이 다 날아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려주시고요. 자, 자, 벌써 다 건조됐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쭉 빼시면 돼요. 굉장히 쉽죠? 자, 이 상태에서 나는 조금 더 컬을 조금 더 위까지 올릴 거야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한 바퀴 반, 여기서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면 또 어떻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위에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쭉 빼주시면 네, 더 많은 네, 아쿠아 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와서 보니까 가는 모발이면서 친수성 곱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끝에는 큐티클 층이 얇아서 상처를 입다 보니까 탈색보다도 더 많은 상처를 입은 염색 모발이에요. 수분을 약간만 조절하고 나서 약 도포하고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10분 경과했어요. 10분 경과한 결과 보면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자, 이 부분에 보시면 네, 이렇게 탄성이 생겼다 그럴까요? 탄력이 네, 점점 뭔가 이렇게 되게 좋아졌어요. 근데 아까는 많이 죽어 있었는데 네, 탄성이 생기면서 네, 뭐가 꽉 찬 느낌이 듭니다. 네, 자, 10분 경과 했습니다. 네, 네, 20분 경과하고 있습니다. 네, 자, 20분 경과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만져보겠는데, 좀 더 탄성이 생겼어요. 네, 네, 되게 좋네요. 네, 쫀쫀해지면서, 네, 아까 이 부분들이 이렇게 안 좋았었었는데, 네, 지금 20분 됐어요. 근데 탄성이 생겼어요. 대단합니다. 네, 놀랍습니다. 이제 퉁그러지죠? 네. 네, 자, 35분이 경과한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거는 네, 이 부분에 우리가 건강모 쪽의 느낌이나 지금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 부분 있잖아요. 손상된 부분. 네, 이 부분이 이렇게 틀어져요. 네, 건강해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놀랍습니다. 네, 굉장히 단단해지면서 네, 이 부분이 네, 이렇게 틀어져요. 네, 이제 깨끗하게 헹구고 나와서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180도로 끝까지 예, 이 부분은 탈색이 많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80도로 자, 이렇게 천천히 180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자, 윤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근데 자, 180도에서 제가 프레스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 가까이 오시겠어요? 어떤 백화 현상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네. 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 끝부분에는 제가 180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80도로. 자, 이렇게 해서. 자, 180도입니다. 180도로 이렇게 해서 네 하는데 보시면 이제 가까이 와볼까요? 자, 예, 윤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거친 면이 없이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클리닉 끝내겠습니다. 네, 클리닉을 하고요. 오늘 지금 오셔서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 완전히 건조했거든요. 보시면 지금 이 부분 이 데미지가 굉장히 가까이 좀 보여주세요. 데미지가 굉장히 있었던 부분에 이렇게 시컬로 걸렸어요. 그리고 손상이 심한 부분은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윤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마르면 마를수록 네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한테 느낌도 한번 여쭤볼게요. 고객님 느낌이 어땠어요? 저 원래 여기가 하나도 안 비꼈는데 일단 비끼는 게 너무 좋고 네. 누가 봐도 찰랑거리고 좀 부드러워 보이는 네. 그런 건강한 상태로 보여서 그것도 기분 좋고 제가 원래 맨날 자고 일어나면은 네. 머리가 끊어지거나 좀 빠진 게 많았는데 네. 오늘은 이거 하고 나서 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빠지는 게 비슷하고 그러는 게 빠지는 게. 그래서 맨날 자고 일어나면 주변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었는데 네. 오늘은 하나도 없었어 갖고 네.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